여러분 이거 아세요? 물체의 비행과 낙하, 기체의 팽창과 유체의 흐름,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변화에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연속적으로 변하는 만물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 미적분은 그야말로 수학, 아니 인간의 미래를 이롭게 만들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No. Wait.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학문이기도 하죠. 구글에 미적분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으로 이런 게 뜰 정도인데 말 다 했죠 뭐. 사실 어떻게가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미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로 17세기 유럽의 수학계에선 개싸움이 100년 넘게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666년 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 고작 23살의 나이였을 무렵, 그는 저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수학적 방법인 유율법이란 미분법을 만들게 되었죠. 타고난 아싸였던 뉴턴은 그가 만들어낸 이 역사적인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그저 주변 지인들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만 하고 다녔죠. 그러던 와중 뉴턴에게 독일에서 한 편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0과 1로 수를 표현하는 이진법을 만들어낸 또 다른 수학천재, 독일의 철학자 고드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것을 연구 중이라며 뉴턴이 만들어낸 이 유율법에 지대한 관심을 표했고, 1676년부터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미적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연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지들이 오가자 훈훈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지만, 문제는 1684년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에 대한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영국 수학자들 사이에서 아이돌로 추앙받던 뉴턴의 계산에 자주 등장해 아름아름 알려진 미적분을 라이프니츠가 자신이 발견했다며 당당히 이야기하자, 이를 본 당시 영국 수학자들의 반응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지식을 훔친 것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반대로 독일의 수학자들 역시 뉴턴은 그저 기본적인 개념만을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풀을 한 라이프니츠야말로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이라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된 유럽의 수학계는 킵에, 아니 주둥아리 배틀이 연일 벌어지게 되었고, 영국과 독일 두 나라의 학문적 교류를 아예 박살내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1711년 라이프니츠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며 영국의 왕립협회에 항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뉴턴이 미적분의 첫 발견자이며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편지가 있었기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겉보기엔 제3자인 왕립협회의 회답이었으나 여기서 씁쓸한 사실은 당시 왕립협회의 회장이 뉴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회장님을 깔만한 강큰 놈들이 어딨겠어요. 그렇게 결국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크나큰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된 이후 3년이 지난 1716년 라이프니츠는 실의에 빠진 채 숨을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때 당시엔 수많은 수학자들이 뉴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에게 친숙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미적분은 라이프니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미적분이란 게 뉴턴과 라이프니츠 두 사람이 함께 발명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지속적이며 연속적으로 변하는 만물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미적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 미적분의 힘은 다양한 수학자들의 일생과 그들의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친절한 설명과 함께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도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복잡한 학문이라고만 느꼈던 미적분이 우리 일상에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해드리며,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오래전 대수학자 페르마가 그랬듯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기엔 시간이 부족해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